그 여러분들 자각몽이라고 들어봤어요? 자각몽? 자각몽이 뭐야? 내가 꿈인 걸 아는 거야, 꿈속에서. 그거 어떻게 꿔요? 방법이 있어. 예전에 제가 궁금해가지고 막 인터넷 찾아갖고 그거를 실행해가지고 된게딱두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자각몽이고요. 두 번째가 가위 눌리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가위 눌린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가위 눌린 적이 한 번도 없어갖고 가위 눌리는 게 궁금한 거야. 가위 눌린 기분이 어떨까? 그래서 인터넷에 가위 눌리는 법을 찾아봤어요. 진짜야. 미친놈 같지? 근데 진짜야. 왜냐면 너무 궁금하거든. 막 사람들이 막 가위 눌리면 너무 무섭다는 거야. 근데 신기하잖아. 나도 그 기분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야. 공감하고 싶은 거야. 나는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가위 눌리는 법을 이렇게 막 찾아가고 공감하고 막 그랬는데 그두 개의 그 공통점은 내가 그 자각몽을 꾸려면은 내가 꿈을 꾸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면서 자면 된대. 그러니까 나는 꿈을 꾸고 있어. 꿈을 꾸고 있어.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하면서 자다 보면은 그러면은 가끔씩 자각몽이 나는 그게 됐었어, 근데. 너희들한테 다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됐더라고. 그래서 그때 정말 잠깐 꿨거든요? 자각몽을? 정말 잠깐 꿨는데 그때 뭐 했는지 알아? 무지 맞힌 거야. 저는 그때 항상 순수했습니다. 저는 항상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때 그때 자각몽인 걸딱 알았어.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이게 책상이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책상에 딱 보고 내가 이게 지금 꿈이잖아? 그지? 딱 연필, 딱 이거 연필 딱 생기는 거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진짜야. 이거 네 실화야, 실화. 연필 생겨라 했는데 연필이 딱 생기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하고 깼어요. 진짜야. 그러고 딱 깼어. 허무하긴 한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이게 꿈이라는 걸 내가 자각한 거잖아. 자각몽을 꿨었어요. 신기했어. 근데, 진짜 되네 하고 딱 깼어. 너무 아쉬워. 그래서 내가 저기 뭐야, 막 하늘이라도 날아볼 걸. 좀 아쉬웠어요. 가위 눌린 거는? 가위 눌리는 것도 내가 가위 눌린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자면 돼. 나는 가위 눌린다, 가위 눌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는 거야. 근데 그 인터넷에는 별의별 거다 있어. 뭐, 가위를 여기다 얹고 잔다. 뭐, 진짜 그런 것들도 있어. 찾아봐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내가 자각몽을 꾸고 나서 이제 가위도 이제 그럼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내가 계속 가위 눌리는 생각을 하면서 잤어. 며칠을 그렇게 잤어. 며칠을.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탁! 그게 가위가 눌린 거야. 진짜로.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저는 이제 제 방에서 자고 있었고, 이제 거실에 부모님이 계셨어요. 나는 이제 낮잠을 자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였어. 저는 고등학교 때만 낮잠도 자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항상 자유로웠어요, 집에서. 공부하는 소리 아무도 안 해가지고. 졸리면 잤어요. 아무튼 이제 자고 있는데, 딱 내가 눈을 떴단 말이야. 근데 몸이 안 움직여. 가위 눌렸다. 난 이제 기분이 좋아서 처음에는, 야, 이게 가위구나. 몸이 안 움직인다. 신기하다. 하면서, 야, 진짜 안 움직여. 야, 진짜 안 움직여. 이거 혼자 이러고 있었어요. 야, 진짜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신기했거든? 신기한 거는 딱 5초밖에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5초 동안에는, 나 가위 눌렸어. 신기하다. 야,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이러고 있다가 그 5초가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저 그때 아빠가 계셨나 그래가지고 아빠를 부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때부터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약간. 근데 처음엔 신기하다가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풀리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풀리는 방법은 검색을 안한 거야. 가위 눌리는 법은 검색했는데 가위를 풀리는 법은 내가 검색을 안한 거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그게 조금 무서워지더라고. 약간 서늘해지면서 무서워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막 이렇게 힘을 세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본능적으로.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힘을 쫙 해가지고 어떻게 막 하면서 일어났어요. 자다가 하면서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래 그 이후로는 제가 저거를 안 봤어. 아니 안본게 아니라 자강도 못 껐고요. 그다음에 가위도 못 눌렸어. 그 이후로는. 근데 들리는 거 아무것도 안 들렸던 것 같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당시에 그냥 제가 기억나는 건 몸이 안 움직였고 아빠를 부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풀어야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했지 뭐가 들렸는지는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뭐 가위 눌리면 뭐 귀신도 보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저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귀신을 잘안 믿습니다. 사실 귀신 안 믿어. 왜냐면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사람 무서워해. 그래서 이제 밤거리 가거나 이렇게 막 산에 야산에 가거나 그러잖아. 야산에 가면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나올까 봐 무서워 오히려 나는. 귀신은 나오면은 뭐 그럼 또 귀신이 있다라는 걸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흥미롭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사람이 나오면 그게 그때 사람이 나오잖아. 만약에 내가 막 늦은
그 뭐 숲속을 걷고 있어 밤에. 밤에 숲속을 걷고 있는데 귀신이 나오면은 그럼 어느 정도 나는 대처가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왜냐면은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오, 야 이게 귀신이구나. 뭐 내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내 개인적인 기준. 오, 이게 귀신이구나. 약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사람이 나오면은 흥미롭지 않고 약간 호러가 돼요. 약간 스릴러가 되고 무서워진다고. 왜냐면은 야 귀신은 내가 늦은 밤 숲속을 걷고 있다가 귀신은 충분히 나올 법하잖아. 그치? 근데 내가 인적 드문 숲속에서 혼자 저녁에 걷고 있는데 사람이 나왔어. 그럼 얘 여기 왜 있지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귀신은 의뢰 거기에 있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나오면은 괜찮다고. 근데 이 사람은 왜 있을까? 그럼 무서워지잖아. 얘는 왜 있는 거야 여기에?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어. 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무서워진다고. 아무튼 귀신은 나올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괜찮아. 근데 사람은 예상이 안 되잖아. 이 새끼는 여기 왜 있을까? 누구 묻고 오는 길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거요? 아 어차피 천일문은 다 올라가요. 천일문은 어차피 다